인생에도 다 때가 있듯 치열했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가을이 임진강 들녘에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마을인 순수 자연만 보이고 송악산도 보이고 강줄기가 보이는 매력이 있어요. 강줄기 S자로 쭉 물이 참 흘러오는 그 줄기부터 이제 한강하고 임진강이 만나서 여기서 큰 호수를 이루고 이걸 모두 볼 수 있는 게 이 땅이라는 거죠. 휴전선이 가까워 경계가 삼엄한 임진강변이지만 들녘의 자연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사이좋게 익어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세상을 여기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었는데 여기는 찾아오는 인연으로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인연도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힘을 주기보다는 힘을 빼고 걷다 보면 어느새 경계를 허물고 아름다운 절정에 이르는 협주곡처럼 말이죠. 화주장랑콩은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날개를 달아준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장단을 맞춰주지, 아들 며느리도 장단을 맞춰주지. 지금이 제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 같아요. 그 파주는 저한테 꿈과 희망을 줬던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높낮이가 다른 음표처럼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 다르지만 꿈과 희망이 연주되는 곳. 인생의 리듬을 타고 파주 탄현면으로 가보실까요? 서쪽으로는 임진강, 그 강줄기를 따라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딱 한숨 쉬고 싶을 때 만나는 새오리로 바로 장단콩 막고울입니다. 마을 초입의 장식물도 예사롭지 않죠? 구경삼아 슬슬 걸어볼까 했지만 숨이 차서 안되겠네요. 일단 빠른 속도로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끝나는 곳, 저 언덕에 우뚝 솟은 건물은 뭘까요? 아직 짓고 있는 건물인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가 입구인가 본데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느니 차라리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숨이 차도록 오르니 넉하니 앞을 가로막는 철문. 어라, 그런데 쉽게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여긴 카페인가요? 아, 여기는 음악 카페는 아니고 전문 음악 감상실이에요. 음향의 통로를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826제곱미터 규모의 공간. 벽면엔 온갖 축음기와 LP 명반들로 가득합니다. 요것은 에디슨이 만든 축음기라는데요. 이곳 주인장께서 모은 축음기만 약 100여 대. 그리고 음반도 수만 점. 오디오의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홀에 일단 요거는 에디슨 시절부터 이 속에는 이제 미국서 만든 거, 영국서 만든 거, 프랑스에서 만든 축음기, 캐나다에서 만든 축음기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위에 세팅되어 있는 것 중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여기밖에 없다고 좀 그러니까요. 소장하고 수집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거는 저 소장이나기보다도 구입을 하려면 일단 시간, 돈, 또 그것만 있어도 되나 했던 2년 하간 이건 2년이 없으면 내가 저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 사장님께서 진짜 정열과 진짜 온 거를 다 쏟은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좀 기념비적인 게 요 호세 카라라스가 한 2, 3년 전에 마지막 그 투어 해가지고 한국에 왔었거든요. 마지막 공연. 그때 이제 우리 그 예술의 전당에 와서 공연했는데 그때 사인받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사인이라고. 네, 거의 마지막 사인이라고 하죠. 호세 카라라스 다시는 우리나라에 올 수
올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네. 그뿐인가요? 이곳에 걸린 사진도 거의 국보급이랍니다. 네, 모양이 똑같죠. 그럼 여기서 네, 수백 네. 종의 빈티지 오디오 중 몇 점만 구경해 볼까요? 이제 수공기 중에서 이건 이제 HB20인데 이 수공기를 가장 저희가 명 수공기의 황제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공기가. 한번 제가 구동시켜 드려 볼게요. 수공기의 황제가 내는 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조용히 리듬을 타면 100여 년 전 그 시절의 감성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인간의 혼이 담긴 소리, 추궁기가 재생하는 음은 왠지 다른데요. 아, 좋아요. 네. 특히 추궁기 소리가 가장 원초적인 소리라 그러거든요. 가장 생동감이 들어있어요, 들어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공간은 모든 걸 쏟아부어 음악을 사랑한 마니아의 인생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디오에 빠져들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하이파이 오디오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 청계천의 골목에 오디오 수입 상점도 많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 진공한 앰프를 구해서 집에 와서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오디오를 섭렵하게 됐죠. 올 5월에 개관한 음악홀 중앙에는 전설의 명기로 알려진 1930년대산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의 거대한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 3천명이 모인 대형 극장에서 구동되던 시스템. 미국의 극장 중에서도 굉장히 럭셔리한 베스트 극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브랜드 회사 거. 네. 그래서 그 웨스턴 일렉트릭이 그 당시 미국 극장에 설치됐다 하면 그 극장은 나름대로 가장 최고의 극장. 네.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극장 시스템이라고 알아주었던 거죠. 웨스턴 사운드의 특징은 인간의 청각과 심리까지 감안하여 음을 설계했다는데요. 인간의 숨결까지 간직한 소리가 웨스턴 사운드라고 합니다. 우측에 자리한 유로노 주니어는 독일의 물리학 박사가 만든 것으로 1930, 40년대 당시 대형 극장의 오리지널 스피커. 이 정도면 문화재급이죠? 여기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좀 고생했던 문화재 반출이라 그래서 공항에 한 달간 압류됐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좀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이 스피커가 상당히 좀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 희소한 건데 지멘스라는 독일의 회사에서 1920년대에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앰프 한 조에는 전 세계에. 그래서 1920년대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차 대전 거치고 이러면서 거의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귀는 물론 심장을 울리는 소리의 비밀은 단지 스피커 크기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설명해서 추궁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진공관은 1930년대 미국 이제 지금 웨스턴 일렉트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진공관이에요. 최초의 300A 진공관이에요. 요 진공관을 사용해서 그 당시에 극장에서 스피커를 구동시켰어요. 진공관이 제작된 시기는 당대 최고의 전자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음향 산업에 몰리던 때였죠. 이 진공관을 사용해서 전기를 생성해서 이 스피커에 보내주면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음악 애호가들이 현대 시스템도 아닌
긴 공간이 재생한 소리에 열광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기존의 오디오도 하이파이하고 네. 진공관 앰프하고도 틀리거든요 소리가. 네. 이게 이 진공관으로 LP 플레이어를 돌리고 스피커를 재생하면 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귀에 그 날카롭게 들리질 않아요. 온기가 있죠. 온기가 있고 따뜻하고 감성이 확실히 얘가 사람을 또 마음을 이렇게 감성 있게 동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한 분도 분해하지 않고 뭐 이 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게 커가지고 실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이제 오디오 매니아들 사용할 때 잘라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는 원형을 훼손시키기 싫어서 유리창을 달기 전에 먼저 크레인으로 들여 올려놓고 세팅 먼저 한 거예요. 이곳의 주인공은 오디오. 소리에 집중하자면 벽면에 흡음재를 넣어야 하는데요. 경관을 위해 통창까지 고수해야 해서 고민도 깊었답니다. 여기 창도 되게 많네요. 네. 여기가 창을 이제 저희가 홀에 설계한 개념이 창을 좀 덜 뚫으려고 했었어요. 음악에 더 집중하게. 그러나 이 자연 환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닫힌 공간에서도 자연과 함께 들었을 때 나름대로 더 가슴을 고양시키는 음악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창을 최대한 크게. 임진강이 주는 매력 때문에 이곳에 터를 잡았고 설계도 특별한 분에게 맡겼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설계하신 민현중 교수님께서 설계를 하셨거든요. 근데 설계하시면서 이 공간이 음악적인 어떤 구성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이 항상 반짝이고 뭐 항상 새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보다 시간과 함께 좀 변화가 익어가는 건물. 여기가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시멘트 블럭이라는 그 재료가 시간과 함께 색상 변화가 있으면서 이 음악과 어울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진 와보면 오수산 전망대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딱 나오면 임진강이 왼쪽에 펼쳐지면서 하늘이 뻥 뚫리는 다른 세계에 온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 이곳에 정이 들고 이곳의 풍광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1층부터 4층까지 약 20m에 이르는 높이.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음악이 자유롭게 넘나들듯 이곳에선 자연과 사람도 한데 어우러져 사색의 우주가 그려진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음악적으로 하고 하이라이트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결말. 최고 모든 그 뿜어내는 마지막 결로 장중하게 막 그 대미를 장식하는 공간.